야, 승우야. 조승우. 아, 너 태권도 몇 단이야? 태권도. 아, 몰라. 초등학교 3학년? 아, 그래, 너 커서 뭐 요리사 된다고 그랬어? 이야, 멋지다. 너 라면 끓일 줄 알아? 라면도 끓일 줄 알아야 뒤로 가서 요리사가 되는 거야. 그래, 와. 그러면은 요리사도 한식, 중식, 일식 있고 그러는데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식? 오, 장래 한식. 아, 아저씨는 깡통 박사야. 깡통 박사인데 과학자야. 과학자니까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너 여기 어떻게 돌아간지 알아? 모르겠어? 그럼 아저씨가 가르쳐 줄게. 여기에 이 코일이라고 구리선이 있고 여기 좌석이야. 네오디움 좌석. 좌석이 있고 여기가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야. 전기를 공급하고 여기가 3볼트, 여기가 5볼트, 여기가 12볼트야. 그런데 지금 3볼트에 연결돼 있어. 3볼트에 연결돼 있어 가지고 전기를 주면은 이쪽 선으로 해서 이쪽 선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 코일을 하고 이 좌석하고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주고 하는 힘으로 얘 돌아가는 거야. 그것을 모터라고 그래. 학교에서 배웠어? 못하면 모터는 배웠어? 그런데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야? 우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실제로 돌려볼까? 한번 돌려보자. 그러면은 여기 파워를 켜봐. 거기를 파워를 켜봐. 돌아가네. 우와, 이게 3볼트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와, 이게 좌석이 하나, 둘, 세개 있네. 우와, 야, 너도 요리사가 아니라 과학자 기질이 있구만. 이야, 파워 켤 줄도 알고. 그러면은 파워를 꺼봐봐. 다시 파워를 꺼봐. 와, 그럼 스톱하네. 우와, 다시 파워를 켜봐. 다시. 우와. 우와,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3볼트잖아. 3볼트면은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처음 천천히 돌아가는데 요거를 이제 5볼트로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돌아가는 거야. 더 빨리 돌아가. 더 빨리 돌아가고 여기가 또 12볼트로 하면은 오 엄청 빨리 돌아가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자, 파워 꺼봐. 파워를 껐다. 와, 그러면 또 정지가 되지. 아, 멋지지 않냐? 멋지지? 자, 하이파이브. 아, 더 세게. 아, 야, 승우야. 네가 오늘 우리 깡통 박사 카페에 와서 네가 날 도와줘서 깡통 박사 조수로 너를 임명한다. 알았어? 아, 그래. 자, 와, 감사해. 아, 이상 깡통 박사였습니다. 조수 승우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